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하늘 증인 앞에서 내게 들어가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고신 우리 총회에 산하에 있는 이제 이 교회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목회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인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목회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방황하며 또 어려운 고통 속에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때 진실하고 바른 목회자를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신실하고 바른 목회자가 많아져야지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하고 바른 목회자는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뜨거운 헌신과 또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그것만으로 안 돼요. 교회의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 고신총회 교회가 발벗고 신학교가 바르게 잘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가 쏟아져야 됩니다. 기도에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냥 저도 그렇고 신학교에 다닐 때는 내가 졸업하고 나면 신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내가 기도해야지 많이 또 후원할 수 있을 만큼 후원을 해야지 하지만 또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맡아서 지내다 보면 우리 마천교회만 이렇게 안에만 제가 빠져가지고 이 밖으로 널리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든든해야 이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는 목사님들이나 총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 무슨 별 상관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하시고 세우셔서 그들이 이제 교회로 또 훈련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힘있고 아름답게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의 무관심과 기도가 적으면 마귀의 제1호 공격 대상이 신학교라고 말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신학교가 막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면 그게 이제 영향력이 교회에 미쳐져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만큼 후원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과 관련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시면 감옥 안에 갇혀서 쓰는 편지잖아요. 그거는 1차 감옥에 갇혔을 텐데 그때는 나중에 이게 풀려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로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쓸 텐데 이때는 풀려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곧바로 이제 순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저 멀리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에서 2장 1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우선은 내 아들아, 친아들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고 정말 영적인 아들이죠. 육적인 아들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실 디모데의 친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앙교육은 어머니의 영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럼 유대인으로 안 쳐줘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죠. 그럼 이슬람은 여자를 지금 굉장히 막 아프가니스탄에서 천대하고 그래서 난리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성경을 그래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를 똑같이 존중하고 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하고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죠. 예, 그런데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은혜 안에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 자기의 영적 아버지고 멘토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바울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면 바울은 디모데는 위축되고 좀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해라. 위축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내가 순교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잘 힘있게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있는 대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오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에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말씀 사역자들을 이제 양성하는 일에 네가 힘을 써라 하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신학생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강하게 디모데가 무장돼야 그 사람들을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게 들은 말을 바울에게서 배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누구한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예. 게을러 빠지고 책임감 없고 예. 나태하고 방종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 그러면은 예.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교회에 잘 전달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예. 부탁하라. 위탁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목회자를 양성할 수도 있고 교회 가서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교회는 예, 뭘 해야 되죠? 사실 신학교나 이 총회에서 신학교를 세우지만 총회는 교회가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각 시대마다 이 목회자를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예, 키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실하게 잘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를 소홀히 하면 복음 진리가 잘 이렇게 순수하게 그 밑의 세대로 흘러가기 어려운 거죠. 가다가 예, 잘못된 방향으로 꺾어질 수가 있고 이단의 소리라든가 세상의 소리가 복음에 막 뒤섞여가지고 이 복음이 왜곡되고 이 복음의 순수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횡적으로, 수평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되지만 이렇게 상하, 종적으로, 위아래로 밑에 세대를 향해서도 복음을 순수하게 잘 전해줘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해주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막 왜곡시키지 않고 순수함을 잘 지켜서 밑에 세대에게 잘 전해주는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막 예,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좋은 목사들과 좋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만큼 그 축복이 또 돌아와요. 예, 뭐 축복과 이제 제가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막 제가 예, 하나님 나라 목장이니까 예, 내가 뭐 기복적인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목장을 위해서 그랬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예. 나의 가정만을,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 우리 마천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신학교에서 좋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이제 맡겨라, 위탁하라. 이런 말입니다. 특히 무엇을요? 내게 들은 바. 이게 이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잘 유지시켜야 돼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한때 막 비판했던 게 뭡니까? 예. 번영의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다가 번영한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된다. 이걸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사업에도 성공하고 시험도 잘 붙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번영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잘 바르게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사역자들이 받은 중요한 의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교회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게 하루아침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잘못돼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빠진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복음으로 돌아간 운동이 종교개혁이고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전수해 주지 못하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천주교를 비판하고자 뭐 잘못된 부분은 있으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보면은 천주교 방송이나 유튜브를 틀어보면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자 뭐 잘 해석하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왜 예수님을 중심에 세우지 않고 성모 마리아가 항상 앞서요?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왜곡시켜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게 이제 복음이죠. 기쁜 소식.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셨고 예.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절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된 이 은혜,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예. 이 구원의 소식은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의 복락을 누립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물론 완벽하고 영원한 그 축복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겠지만 그때 가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이 복음 진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와 복락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죄 용서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죠. 죄 용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때마다 위로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소송시켜주시고 예.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늘 이제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교회 와서 잘 듣고 늘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죠.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인정받고 빛이 될 수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로 한국교회만큼 그 짧은 시간에 부흥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많이 짓고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죠. 지금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막 부흥할 때 지금 다시 이제 쇠퇴기를 겪고 있잖아요. 교회는 한국교회는 뭐에 힘썼습니까? 예배당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당 짓기와 사람 수 늘리는 데다가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배당을 최고 많이 뭐 이렇게 공동 설교문에 보니까 제일 많이 돈을 들인 교회는 2천억. 예. 옛날에 우리 옛날에 있을 때 그 서울의 모모모모 교회는 그때 당시에 벌써 100억 들여서 지을 때 막 지방에서 놀랬죠. 100억. 예. 이제 얼마나 그 뭐 모이고 그거 할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너무 이제 예배당을 지나치게 호화스럽게 짓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였습니다.
사람 수는 늘렸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질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깊은 원인이 뭘까요? 신학교에 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신학교. 신학교에.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충성된 사람들이 있죠. 신학교에 사실은 충성된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근데 신학교가, 무인가 신학교가 막, 소위 막, 아무데나 막 세워졌습니다. 인가를 받고 세워져야 되는데, 문교부의 인정을 받든, 총회에서 인정을 받든, 참, 그래가지고 교수들도 참 훌륭한 교수님들을 세우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냥 신학교부터 막 세워놓고는 교수님들이 없으니까, 그냥 목회하는 목사님 아무나 그냥 막, 예, 당신은 이 과목, 당신은 저 과목, 그래가지고 막 했고, 신학교도 아무 사람이나 막 갔어요. 사실 사명도 없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막 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야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이랬다더라 물론 정규 신학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요.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유다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너무나도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질이 낮은 신학교, 질이 낮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배출돼서 가서 그냥 막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질도 낮아진 거죠. 예. 신학교가 질이 떨어지니까, 교회의 질도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선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그걸 알고 신학교에 상당한 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많은 기도와 투자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개교회주의.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내 교회만. 옆에 교회야 죽든 살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옆에 교회는 옆에 교회 성도들도 막 뺏어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신학대학원 주일이니까 이 신학교에 관심을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힘들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막 직업도 힘든 거는 회피하는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도 원인이 있어요. 이거 뭐 본고에 없는 거지만 그 코로나가 없을 때는 여름,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수련회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돼서 복음 전할 거야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수련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게 뭐 잘 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이 참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주변에서 아, 저 사람 참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신앙 참 좋다. 저 사람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복음 잘 전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그 사람을 신학교에 가도록 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집안에서 똑똑한 사람은 네 서울대 가라. 이렇게 하고 공부도 못하고 정말 제일 비리비리하면 네 신학교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신학교 가라. 옛날에는 신학교 줄만 서면 원서만 내면 붙었거든요. 예. 참.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 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꼭 첫 아들 장남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신앙 좋고, 제일 빠리빠리한 자녀를 신학교에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자녀는, 예, 너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세상으로 성공하겠다. 그쪽으로 나가게 하고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성숙한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서 딱 살펴요. 그래가지고 믿음 좋고 신실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꼭 똑똑한 거는 머리 공부 잘하는 것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똑똑한 거는 좀, 예, 나중 순서고, 신실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사람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권해서 이제 목사로 만드는데 힘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재정을, 예, 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 같아. 너무 신앙이 좋아. 기도도 많이 해. 봉사도 잘하고. 근데,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나 외국 교회에서도 한 가지 테스트 해본다 그럴까요? 고려하는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느냐, 말을 해서 잘 알아듣게 설명을 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캐내서 이것을 성도들이 잘 알아듣도록 잘 설득력 있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걸 쉽게 잘 설명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할까. 이런 사람이 교회의 교사가 되고, 예,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에 한 신학생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수련회 잠깐 빌려주면서 전도사님이 와서 수요 설교를 여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실 테니까. 근데 뭐라고 한참 잘못 설명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주일날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앉았다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는요, 관심과 이 기도,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좀 무관심합니다. 아, 관심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잖아요. 내 보물이 가고. 물질 투자가 아무래도 적겠죠. 지금 신학교에서는 5,000원 만 원, 자기 마음대로, 5,000원부터 시작해서, 5원, 5,000원, 5,000원, 한 달에 9원, 그 다음에 한 달에 만 원, 그 다음에 2만 원,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대학교라든가 어떤 다른 세상 대학에 평생 동안 폐지 죽거나 무슨 신고살이라고 해서 꼭 낮추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하십시오. 어떤 가정부나 도우미 같은 걸로 일을 해가지고, 1억, 몇억 이렇게 모은 분이 서울대학교라든가 어느 대학교에 써달라고 그걸 갖다 기부하잖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사람은 참 드뭅니다. 우리 교단은 더 하고요. 다른 교단은 장신대 같은 데는 이 장례요, 장례식장. 근데 고시는 그거, 아이고, 좀, 천하게 느껴지고, 좀,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했어요. 장로님들이. 근데 장신대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걸 많이 했대요. 그것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교단이 재정적으로 든든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장신대는 이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그건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총신대도 서울에 살다 보니까 든든하긴 한데 거기도 좀 문제가 생겨요. 우리 고신은, 아이고 고신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는 모양이다.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가난하고 지금 신학교가 가난하고 좀 규모도 작고 분소교단으로 참 이렇게 교단의 규모도 작지만 그래도 진리의 복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큰 나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보다 더 낫다는 의인인 척, 뭐 교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신교회 한번 물어보자. 진리의 다섯 분이에요. 잣대가 성경적으로 딱 서 있고 신앙에 있어서도 좀 모범적인 것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뭐냐면 재정 후원이 적은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제 같이 따라서 이렇게 기도입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나는 재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사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이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지석보 교회 다닐 때 있었던 고 반성문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의 일부를 신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 농장 많은 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신학교 소식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가문에 콩나듯이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후원할 수 한 것, 이것이 이제 신학교를 돕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좋은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어요.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학생들이 지금 한 방에 가령 4명이 들어간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이제 옷장이 부족해가지고 옷장은 3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 옷 넣고 책 넣는 이 간물함이 있잖아요. 자기 캐비넷이라고 생각할까요? 요만하게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하면 교수님도 더 좋은 교수님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모시고 와서 이렇게 신학교가 든든하게 좋은 실력 있고 성품 좋은 교수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우리 고신에서 자란 분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교수로 올라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모시니까 다른 신학교로 가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뭐 그쪽에 가도 거기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긴 하지만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우리 신학교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시대가 많이 타락을 해서 지금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우리 친척이신데 신학교에 솔직히 절반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유튜브나 하고 게임이나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이 점점 안 와요.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신실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을 사단이 자꾸 넘어뜨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수님들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수님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교에 재정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숙사나 이모저모에 돈이 부족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학교를 좀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신학교에서 신실한 자들, 충성스러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 복음을 진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